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지식을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보가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냐 아니냐 뭐 이걸로 논쟁이 된것 같은데, 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재밌는 소식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놓여 있으면, 아, 저건 다 우리나라 거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참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죠. 우리의 편견을 또 깨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이거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겠고요.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 항상 환영하고요, 여러분. 예. 자, 백자 동화 매국문 병이다라고 돼 있는데, 딱 보니까 뭐그 주둥이에 이렇게 금칠로 돼 있는 거, 이거는 뭐 나중에 후세 때 덧붙인 건지 아닌지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백자죠, 백자. 그렇죠. 조선시대 전형적인 도자기 같은데. 왜 논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1974년, 국보 제 168호가 된 백자 동화 매국문, 그러니까 동으로, 그쵸? 예,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동. 그래서 이건 색깔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매화와 국화, 그죠? 문양, 병이 제작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정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제작지, 어디서 제작됐느냐, 이거겠죠? 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여기 혹시, 이 5일은 여기는, 여러분 2020년 1월 5일입니다. 한몇 개월 전 소식인데. 그 최신 소식이죠, 연금은. 그렇죠? 최근 회의에서 가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백자 동화 매국문 병의 국보 지정 해제 안건을 논의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백자 동화 매국문 병은 일본인 골동품상 아마스 모타로에게 300엔을 주고 구매했다는 문화재다. 옛날이니까 300엔 큰 돈이었나 보죠. 높이는 21.4cm. 작네요, 그죠? 입 지름은 4.9cm이다. 이 유물은 붉은색 알료인 진사를 사용한 조선 초기의 드문 작품이다. 화려한 문양과 안정된 형태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아서 국보로 지정됐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긴 합니다. 정말, 그죠? 균형이 잘 잡혀있고, 그죠? 그리고 그림도 예쁘고. 아, 이게 국화문이고, 이게 매화문인가 보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돼 있나 보네요. 잘 그려져 있네. 그런데 왜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중국 원나라 14세기 작품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네요. 오, 원나라 작품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라네요. 14세기 작품이면 이게 조선이 이제 건국될 때쯤이네요. 그죠? 이처럼 엇갈리는 평가는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설명에서도 확인된다. 문화재청에서는 국가문화유산 포털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백자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도자기에 이미 진사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조선시대 전기에는 도자기에 붉은색을 냈다는 사실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며 후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이 진사가 조선시대 거면은 엄청 초기가야 되는데, 그런데 약간 시기상으로 어긋나고 그런 거 보죠? 그죠? 고려시대 도자기라고 하면, 아, 고려시대 때, 이제 원나라 때는 고려시대 그쪽, 그쯤이었으니까, 만약에 수입한 거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반면 중앙박물관은 경덕진, 징더전이라고 했어. 그죠? 저기 그 중국의 유명한 경덕진이라는 곳이 있죠? 요 초기 형태의 유리홍으로 시기는 원대다, 원나라다. 중국산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운데 몸통에 매화와 국화 무늬를 그렸으며 간간이 파초와 매화가 유리홍으로 표현됐다. 그러니까 진사가 아니라 유리홍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정 해제 검토를 앞두고 문화재청이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보면 원나라 도자기이다. 그러니까 해제가 타당하다라는 쪽에 무게의 중심이 실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정 조사자 A씨는 이 백자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언제 어디에서 제작했는가 하는 시기와 국적이다. 그렇죠? 만약에 원나라 거라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니까 국보로 삼기엔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백자의 동화,
조선시대로 장식한 사례가 없다고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전기 것이 아니다. 그렇죠? 외국 거다. 이런 거죠. 그는 백자 동화 명문과 병과 유사한 자료로는 1323년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다 침몰한 신한선에서 출토된 백자 유리형 시문 접시가 있다면서 중국 경덕진요에서 14세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쪽에서, 경덕진 쪽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접시들과 유사한 그러한 것일, 그러한 도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이게 아마 그런 거보다. 그죠? 예. 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중국에 여러 점 존재하고 문양이 뛰어났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해외 문화재도 중요성이 인정되면 문화재로 지정하지만 이 백자는 희소성, 완전성, 예술성, 학술적 가치 측면에서 미흡하다. 그러니까 예술성도 좀 미흡하다는 건가 보죠. 이것도 제가 볼때 그냥 아름답게만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의견이 아닌가 보죠. 재밌네요, 그죠? 또 다른 조사자 B씨는 흙에 미세한 이물질이 있고 유학층은 기포가 많아서 최상급에는 미치지 못한다. 왜 이걸 국보로 지정했을까요? 그러면 그죠? 신기하네. 매화와 국화문이 필치가 느슨하여 생동감이 떨어진다. 그렇구나. 느슨한 표현이구나. 자,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에 생동감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국 거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그거라는 거죠.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네요. 아, 이거 그 병을 위에서 바라본 거네. 이게 접시가 아니라, 그죠? 위에서. 문화재위원회는 일단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보류 결정을 한 다음에 과학조사. 중국 도자기 관련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래서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보에서 지정해제된 사례가 또 있다네요. 거북선에 장착된 화기로 알려졌으나 1996년 가짜로 판명돼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귀한별 황자총통은 국보 제274호에서 해제됐다. 야, 이거 좀 약간 조금 근데 사기 냄새가 난다, 그죠? 거북선에 장착됐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죠? 좀 약간 국보 제278호 이형 좌명 원종 공신 녹본 및 함은 2010년 한 단계 아래인 보물로 강등됐다. 이런 케이스가 있네요, 그죠? 연구가 진척되고 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서 지정 해제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재밌습니다, 그죠? 앞으로 또뭐몇 개가 지정 해제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등록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등록, 만약에 새로운 게 발견돼서 진짜 유물이 엄청나게 그러면 다시 또 지정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